어쨌든 어제는 어려운 게임을 했고 오늘은 어제보다 재미있게 야구를 할 수 있지 않냐 싶어.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들이 긴장해서 좀 해달라고. 어제 시합을 하면 알지만은 미스플레이가 많아. 그렇게 알아. 그리고 오늘 오보다는 정근은 예. 사도. 네. 정근은 예. 사도. 네. 정근은 예. 사도. 네. 그리고 온선준. 네. 그리고 온선준. 네. 쇼도. 네. 박영택. 네. 이대호. 네. 정우윤. 네. 정성훈 리에지. 네. 정성훈 리에지. 네. 박채옥. 예. 박채옥. 예. 그리고 세간들 최수원. 예. 이대권. 네. 라이터. 이대권. 네. 라이터. 센터. 네. 재밌게 하자. 네. 네. 예. 예. 그럼 선발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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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홍. 예. 오주홍. 예. 누나 오늘 잘 됩니다. 예. 운동하세요. 에이스의 투혼으로 7할 승률을 넘어 3연승에 도전하는 몬스터즈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는 강채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장현석 선수와 함께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원투펀치로 많이 출전하고 있는 선수라고요. 네, 이 스타일을 아주 공격적으로 잡아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야 다시? 오늘 컨디션 존나 보네. 와야 내 공 저렇게 빠르다고? 야 내 공 저렇게 빨라? 오 좋네. 1번부터 집중 1번부터 집중! 여기 1번부터 잡고 가자. 선두 타자 1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정근우 화이팅! 가자! 어제 경기로 팀 내 타율 3위 2할 4푼의 타율 기록하고 있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우리 몬스터즈 타자들도 연습을 달리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만큼 후반부터 터져준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트랙입니다. 뭔가 이 마운드에서 좀 이 압도하는 호랑이처럼 던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키키 이렇게. 하고 스트라이크 통과합니다. 지금 이 모습 보세요. 정근우 선수의 눈에는 돌처럼 높게 오다가 예리하게 꺾여 들어와요. 네. 저런 게 이 카운트 싸움을 할 때 쉽게 잡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수에게 유리한 카운트가 됐습니다. 이거를 이겨줘야 됩니다, 정근우가. 네. 출루해. 출루. 나가보자. 같은 코스로 몰래. 나갔어. 나이스 나이스 2번 타자 원성준 선수입니다. 규정 타석을 아직 채우진 못했습니다만 타율 벌써 4할이에요. 원성준이 최근에 이 타격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도루 성공한 바 있었던 정근우 선수가 볼넷으로 나가 있고요. 김성근 감독이 어떤 작전을 낼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저께 작전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못 따라줬거든요. 네. 이 장원진 코치가 왔기 때문에 이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죽어. 가자. 가보자. 지금은 무조건 인도로 보내야 되는 상황. 진짜 스타트를 끌었어요. 1루로 쏩니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됐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계속해서 원성준의 타석입니다. 사격했어요. 일루스가 참아냅니다. 이강민 선수가 두세 개 토스. 아웃됩니다.
박채현 선수가 가장 까다로운 선수로 박용택 선수를 지목을 했습니다. 과연 결과 어떨까요? 잡아 당겼습니다. 1루수 잡을 수 없어요. 첫 타석부터 안타 뽑아내는 박용택입니다. 3할 3할 가죠 가죠. 아 진짜 아 타격감 정말 뜨거운데요.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도 이 공격적으로 스윙 네. 또 팀이 이 흐름이 꺾였을 때는 흐름을 다시 살리는 그런 타격까지도요. 완벽하고요. 그날 이 안타로 박영택 선수가 3할 타율에 복귀했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안타를 뽑아낸 최강 몬스터즈 이제 4번 타자 몬스터즈의 이대호 선수입니다. 지금 몇 경기를 치르는 동안 그냥 계속 4할을 믿지 않으니까요. 출루율은 5할 8푼 6리 타율은 4할 2푼 2리 다 단타인데도 OPS 1이 넘습니다. 빗맞았습니다. 파울적이 높게 떠있어요. 일루수 다가갑니다. 예. 어려움 있어요. 파울적에서 잡아넣어요. 이렇게 3아웃 잘 노는 일로 몬스터즈가 초반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대말로 갑니다. 와, 핵 터뜨리고 와. 핵 보여줘, 핵. 나 아삭. 주원, 핵 주원. 나 회복했어. 자, 이제 경기는 1회 말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1번 타자 이재용 선수, 어제 경기에서는 투수, 오늘 경기에서는 1번 타자로 또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자, 이따니! 어제 투수, 오늘은 타자! 오늘 경기 오주원 선수가 선발 투수고요. 지금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등판하면서 10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0.9를 기록하고 있는 오주원 선수. 직구 쳐라, 직구, 직구! 타격했어요. 센터 쪽입니다. 됐다. 센터 쪽입니다. 중계에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빠르네요. 타자 주자 2루까지. 쏴! 멈춤 지시를 받아요. 다시 되돌아옵니다. 지금 몇 시야? 어제 경기 좋은 수비를 보여줬었던 2번 타자 김선엽 선수로 이어집니다. 미리! 문민수 감독의 작전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재호 선수는 지금 앞으로 대시해 있고요. 타자 김선엽 번트 자세 번트를 잡았어요. 투수 잡았어. 돌았고 1루에서 타자 주자 잡아냅니다. 그래서 2루 주자는 3루까지 원아웃 주자는 3루. 나이스 매트. 야 2루 밟았다.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전태현 선수의 승부예요. 가자 선취자 뽑고 가자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리드 많이 하지 말고. 투수는 한 점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진을 욕심을 낼 겁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용마고 선수들의 집중력 어떨지요? 땅볼 타구가 만들어졌어요. 느린 타구 유격수 대시 잡았고 1루에서 타자 주자 처리. 그 사이 3루 주자 득점에 성공합니다. 설득! 오늘 경기 선취점은 마산 용마고등학교입니다. 마지막이야! 아, 오주원이 등판하기 때문에 1회부터 1점을 준다? 이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에 용마가 선취점이에요. 아, 그러게요. 4번 타자 차승준 선수입니다. 야, 지금이야! 넘길 타이밍 지금이야! 타석에서 이대현 선수의 공에 반응을 보여줬었던 어제의 차승준이고요. 뭐라는 거고? 마고 한 마고 알잖아 애들. 욕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욕마고 이런 거? 우리는 치액으로 할까요? 치액
1루 쪽에 파울. 잘 돌리네. 확실히 뭔가 물론 오늘은 다른 투수 오주환 선수긴 합니다만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 느낌이고요. 한 5시즌은 이 기록은요. 오주환 선수야말로 진짜 에이스거든요. 그럼요. 근데 힘듦이 느껴지는 1회입니다. 네. 주자는 없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아, 스윙이 거침이 없어요. 아니 선수들이 어제 경기 이후에 뭐를 생각을 한 거죠? 그러게요. 스트라이크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지켜봅니다. 공을 잘 골라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구점 지켜봅니다. 풀 카운트. 투스트라이크에서 풀 카운트까지 옵니다. 당신 말고. 볼넷은 안 됩니다. 흐름이 너무 안 좋아져요.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네. 스트라이크 카운트 하나만을 이번 이닝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빠른 볼을 던지고 싶어 할 텐데 네. 어떤 구정을 던질지요? 확실히 오주원 선수의 직구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용마고등학교거든요. 지금이야, 지금! 왜, 승부해, 주원이 형! 피할 수 없는 카운트. 투수 오주원. 헛스윙 3진을! 헛스윙 3진을! 오늘 경기 첫 번째 3진으로 이닝을 마무리 짓는 오주원. 하지만 선취점을 가져간 마산 용마고등학교입니다. 이제 경기는 2회 초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갑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선취점 내주면서 이번 2회에 뭔가 분위기 완벽히 바꿀 필요가 있는 몬스터즈예요. 맞습니다. 5시즌에 우리가 이 출루를 좀 잘 해주고 있지만은 장타가 좀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요. 장타들이. 에. 밀어놨어요. 높게 솟구친 타구. 우익수가 낙구 지점을 찾아내면서 원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 타자 박재욱 선수입니다. 지금 투수 강채훈 선수가 그나마 좀 쉬어 보이는 타자로 박재욱 선수를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빠른 공 걷어냈습니다. 야 뭐야. 넘어가 제발. 넘어가. 잔뜩 높게. 트랙스티로 이타구 당장 트랙스티로 이타구 당장 빠른 공 걷어냈습니다. 좌중간은 높게 트랙스티로 이타구 당장을 때리는 이런 공격 3루도 돌았어요. 정성우리 홈까지 들어옵니다. 박재욱의 동점적 슈터. 쉽지 않은 타자 바로 박재욱입니다. 재욱이 공격형이야, 공격형. 자, 그리고 이제 타석에는 최수현 선수입니다. 초부터 타격합니다. 이런 수가 없네요. 주자. 그리고 1호가 있을까지 전달되면서 타치가 있었던 박재욱 선수가 루상에서 아웃됩니다. 2회 말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공격은요, 5번 타자 손율기 선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오주환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선취점 내주면 타자들이 잘하더라. 안 내주는 게 최고 아닌가요? 오주환 선수가 직접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로 가볍게 건넵니다. 초부터 타격합니다. 밀어냈어요. 2루수 최수영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에서 아웃됩니다. 좋아. 개수 좋아. 개수 좋다, 주원이 형. 아니, 그 말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편하게 이 타자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또 뭔가 우리가 좀 홀려서 지켜볼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다섯 타자 연속해서 범타 처리하고 있긴 해요. 7번 타자 정지성 선수로 갑니다. 오늘 유격수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 정지성 선수고요.
달려는 타구. 패스!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나이스인데. 형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으세요? 살아 움직일 수도 있다. 투아웃 이후에 안타를 허용하는 오주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번 타자 이광민 선수로 이어집니다. 안우대는 공 참아냈고요. 주자 뛰었어요. 죽었다. 죽었다. 1루로 쏩니다. 아우. 죽었다. 죽었어. 1루로 쏩니다. 아우. 세이브예요. 세이브입니다. 와우. 아. 몬스터즈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있는 마산 용마고등학교입니다. 이사기 때문에 지금 2루. 이거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짧은 안타라도 실점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광민 선수의 승부에 집중해야 되는 오주원인데요. 해결해봐, 해결! 자, 점수 뽑고 가자, 점수 뽑고 가자! 막아내, 막아내! 엄청 깊숙하게 넣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몸쪽에 깊게 들어오는데 피하지도 않네요. 출루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었던 이광민. 자, 이렇게 되면 스트라이크 필요한 오주원이에요. 파울팅. 오, 굿신 굿신. 파울팅. 오, 굿신 굿신. 떨어뜨려. 떨어지는 공인데 잡아내네요. 최초에 저걸 잡아낸 거고? 아, 이 결정구를 지금 아무렇지도 않듯이 참아냈어요. 이렇게 되면 주자 2루 상황에서 모든 카운트가 꽉 찼어요. 스트라이크 무조건 던져 넣어야 됩니다. 방망이 끝쪽에 커트해냅니다. 우와, 이광민. 네.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침착합니다. 차분하고. 와. 지금처럼, 지금처럼. 그만, 주원이야, 그만. 막아줘, 막아줘. 여기서는 무조건 승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느린 타구 유격수 잡았습니다. 건전해서 1루. 나가라.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 후기에 주자 2루를 허용했습니다만 실점하지 않았던 최강훈 선수였습니다. 자, 이제 1대1의 스코어에서 경기 3회 초가 됐습니다. 9번 타자 이태근 선수부터 시작인데 이태근 선수가 좀처럼 타격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은 네. 이태근 선수의 이 경쾌한 그런 스윙, 또 활발한 이 주루 플레이 막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결국. 네. 화이팅! 우리가 이 7할에 대해서 이게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 선수 한 명 한 명의 타격감이 빠르게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이태근의 좋은 타격이 나와야 됩니다.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요! 왼쪽 라인! 오, 파울이다! 됐다! 됐다! 왼쪽 라인! 왼쪽 라인! 왼쪽 라인! 오, 맞죠! 라인! 오, 맞죠! 이태근, 3탄 코스! 이루까지 갈 수 있는 이태근이에요! 좋아! 공 1루로 연결. 그러나 언더독 장타입니다. 드디어 터진 이태근의 장타입니다. 시즌 첫 번째 장타 이태근입니다. 작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의 이 작전 수행 능력을 완벽히 보여줘야 됩니다. 내야진은 전진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선수를 3루로 보내줘야 돼요. 3루로. 네. 펀트를 댔어요. 마무리됩니다.
아, 장구로 나이 많이 먹네. SK 있을 때 드라마 뒤졌다. 처음부터 방망이를 짧게 잡습니다. 권투를 냈는데 뒤로 가는 파울이에요. 아씨. 아, 두 번의 번 투시도 모두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는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몇 경기 연속으로 지금 우리 선수들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볼카운트에서의 여유는 없습니다. 비슷하면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태근이 어렵게 2루타로 지금 나간 만큼 꼭 홈에 들어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타자들이었던 이태근과 정우로 과연 득점을 합작해낼 수 있을지요. 딱볼 타구가 만들어져요. 잡았고요. 주자 걸렸어요. 이태근입니다. 몬스터즈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3루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더 좋은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아웃카운트만 올라갔습니다. 이제 원아웃 주자는 2루. 준비해봐, 성준이! 해결해봐, 해결해봐! 선생님, 선생님! 타격감 좋은 원성준.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됐다. 오른쪽! 오른쪽! 박용택이에요. 지금 원성준 선수가 흐름을 바꾼 게요. 이렇게 되면 박용택 선수가 희생타점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높게 쏘아 올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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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준비, 준비, 준비. 그런데 너무 발상도가 높았거든요. 쉽죠, 들어왔죠, 들어왔죠, 이건. 윙스 뒤로 물러나면서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박용택의 희생타점. 다시 받은.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점. 스코어 3-1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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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넘어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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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